네, 59년 깁스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9, 19 또구. 예. 네, 뭐 해도 나오는. 그게 한 이만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복습도 2023년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하. 뭐 예전 걸 다 할 수가 없어갖고 예. 2023년만 해도 뭐 솔찬해요. 솔찬.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59 두 개 58 하나를 할 건데 59 두 개는 둘 다 머피랩이고요. 어허허. 오늘 저희가 첫 시간에 하는 게 이게 로얄 티버스트입니다. 로얄 티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머피랩이고요. 다음 폭발. 시간은 네, 왕차 폭발. 왕차 폭. 왜 왕차 폭발입니까? 예. 로얄 티버스트. 다음 시간은 더티 레몬 버스트. 어... 더티 레몬 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역시 머피랩이고요. 귤탱, 탱자탱, 오탱폭, 오탱폭, 왕차폭, 오탱폭. 예.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58 레스폴 스탠다드 이거는 안 머피랩. 안 머피랩. 네. 그냥 리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59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작년 8월, 작년 8월에 시리얼 넘버 932019 모델. 네. 이게 77.5 나왔습니다. 기초 체력이 좋은 기타, 기조기. 예. 네. 그래서 놀 땐 노는 기타, 놀로기. 놀로기. 네. 그리고 932577 모델. 이거 79점. 햇 레몬. 예, 그리고 길들이는 재미가 있는 기타, 길재기. 길재기. 네, 그리고 932729 모델이 79점. 요건 체리 스무디. 어하. 체리 탕후루. 저는 하이가 땡땡한 기타, 핫땡기. 핫땡기. 예, 다 70점대 후반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932666 모델이 943만원, 79.5. 네. 공장에 불났습니다. 네. 팩토리 버스트. 팩토리 버스트. 그쵸. 공장 폭발. 네. 하이가 빡빡한 기타, 핫바퀴.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한 그 정도 점수대를 예. 받았네요. 아, 80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933243 모델. 909만원이었는데, 요거는 안머피였거든요. 네, 가성비가 잘 나왔어요. 12, 12. 네, 12, 12. 컷샵은 컷샵이네요. 예. 갑진 기타의 갑진년을 예, 앞두고 딱 했었던 딱 기타였는데, 피니쉬에 따라서 아무래도 저기가 있으니까, 그 디자인이 네, 그 디자인 근데 이게 머피랩이냐 아니냐는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가성비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돼요. 보통 저희가 900만 원대 한 중반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긴 다 안머피거든요. 예. 사실은 다 안머피인데 이 안머피들이 대부분 다 가성비 평균 점수를 11점 정도 받았었는데 예. 마지막 모델이 12점을 받아서 와. 왜냐면 900만 원대 중반에서 900만 원대 초반이라는 게 네, 요게 그래도 좀 영향을 미쳤나 봐요. 그래서 요게 12, 12로 다른 것들이 다 79, 78 이럴 때 요거 하나만 80을 받았고요. 오늘은 이제 59인데 그러니까 2013년에는 59에 그 머피랩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둘 다 머피랩입니다. 머피랩의 라이트 에이지드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완전 심각하게 뛰진 않고요. 약 한 160 정도 선에서 뛴 것 같네요. 1113만원입니다. 아 이건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머피랩 치고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버릇이 이렇게 드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네, 1113만원짜리입니다. 시리얼 넘버 934308 모델이고요. 네. 로얄 티 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왕차폭. 네.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9.5, 무게는 4.15, 두께는 49에 52 나옵니다. 82mm 12% 뒤둘레 보실 수가 있고요. 투피스 피게드 메이플탑에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 마호가니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임 4개 네.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가 들어가 있고요. 나일론 너트 42.85mm 너비입니다. 예. 스트링 010 게이지 올라가 있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오센틱 미디엄 점버 프렛에 커스텀 버크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 들어가 있고요.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들어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좋다. 들어볼게요. 그 지금 외워서 하신 거 아니죠? 어떻게 프룩뚝다 어떻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아유 좋다 이거 저거 하지도 않고 다 아는 소리고 똑같은 소리입니다만 이 시리얼 바리 시리얼의 이 시리얼 바리 시리얼은 뭐야? 시리얼 바리 시리얼의 이 재미가 있네요.
그래도 좀 기름이 덜하다. 그렇게 막 줄줄 흐르진 않네요. 트레블이 좀 있어갖고 마샬하고 잘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와우 좋다. 듀얼리스트 한번 좋습니다. 끝내준다. 이거 개인이 유독 더 좋게 들리네요. 굉장합니다. 개인이 잘고, 네. 아유 곱고, 아유 좋네요. 야. 코드 안 뭉겨지는 실험 안 해도 되겠다. 네. 자, 마샬 풀게인 이 코드부터. 와. 이건 뭐 우와, 지금까지 했던 음료 중에서 개인이 손에 꼽게 좋네요. 그럴까요? 다 그... 아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이 딱 들어가는 순간 우와 진짜 시원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 디올 선전인데 자니 대비 네네네 투르사트 들고 빡 긁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나. 소리 다 멋있어요. 아 소리 진짜 멋있다. 개인이 진짜 와, 끝내주네요. 네. 와 이게 끝내주는 와, 게 진짜 좋다 개인. 아니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도 아직도 뭐 더 좋다라는 감정이 드는 게 이야 기가 막히네요. 개인이 좋습니다. 끝내주는 기타 개끝인데 뭐 개끝 빨갛고 좀 그렇잖아요. 개끝기라뇨. 네 그럼 바로 반주를 좀 보겠습니다. 아이 개끝기
아이고 멋있다. 좋다 좋다. 이렇게 아이고 멋있다.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기름기를 레몬으로 잡았다. 아, 네. 기름기를 레몬으로 잡았다. 네. 어, 그러면은 기레잡. 기레잡. 아, 원래는 개끝기가 될 뻔했는데. 기레잡. 네. 네. 어, 저는 그 로얄티 버스트가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뭔가 버스트한 왕실의 차 생각해보니까 커피가 있더라고요. 커피. 고종이 고종 왕제가 커피를 굉장히 네. 좋아했잖아요. 근데 버스트하잖아요. 커피콩을 버스트를 해서. 아, 맞아요. 어, 그래서 왕실에서 먹는 볶음 차라면 이건 커피다. 커피다. 근데 커피가 그때 당시에는 가베라고 불렀잖아요. 가베죠. 예. 네, 그래서 저는 한주평은 네. 개인 정말 좋은 가베. 네. 이렇게 개인 정말 좋은 가베. 아, 정말 좋은 가베. 아, 이렇게 좋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아, 진짜 좋아요. 개인이 정말 역대급으로 좋은 레스폴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와. 정말 좋은 가베.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1점.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7 항목 전부 동점입니다. 81점, 평균 81점. 이게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다른 기타들 거의 다 대부분 다 35였거든요. 예. 35 가끔 가다가 둘 중에 한 명이 36 이런 식인데 오늘은 둘 다 36점이고요. 그리고 가성비도 이게 그 머피랩 중에서는 어, 가성비가 좀...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말 자체가 되게 뭐랄까 외람됩니다만 네. 그래도 그 중에서 개 중에는 어쨌든 10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 퀄리티는 갖췄고요. 그리고 이게 게인이 굉장히 화끈하고 시원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이 게인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장르가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유저빌리티가 그렇죠? 늘어난 거예요. 게인이 그냥 단순히 더 잘 먹는다 뭐 이런 네. 느낌보다는 게인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장르가 조금 더 늘어나는 수준의 네. 정말 넓은 게인 레인지를 보여줬고요. 네, 기름기가 없어갖고 클린톤도 괜찮아요. 클린톤 괜찮습니다. 찌그러지지 않아요. 네, 81점. 지금까지 했었던 최근에 했던 뭐 5구 중에서는 제일 좋은 점수가 네. 나왔었고요. 가장 저도 만약에 그 개 중에 5구를 뽑기를 할 수 있다면 이 요거를... 친구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왕차폭. 네. 네, 다음 시간은 오탱폭입니다. 오탱폭. 네, 과연 더티르먼 버스트는 어떤 느낌을 들려줄지. 어차피 이제 뭐 가격도 다 동일하고 하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과연 이렇게 왕차폭이 선전을 한 가운데 오탱폭은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네, 다음 시간에 오탱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Everyday Q Times!